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통 시민들이 뭐를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위해서 생업을 하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민들이 좀 십시일반으로 한다면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전체주의 거대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은 영웅을 기대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다크호스가 나타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정치 권력 잡든지 해서 뭐 정말 그 사법 권력을 활용해서 모든 걸 이렇게 처벌하면서 원칙을 세우고 뭐 이렇게 국가를 한꺼번에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 문바나 뭐 좆바나 이런 걸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어떤 특정 사람의 바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을 공격하다 보니까 본인이 확증 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어떤 일시적인 그몇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그 전체주의 움직임을 더군다나 민간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음식을 역으로 돌리는 근본적인 힘은 거기에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종교, 문화, 뭐 이런 각 분야에서 이제 진실 회복 운동, 건전한 비판, 비판이 얼마나 소중하다 그런 걸 이제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제기를 하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보존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은 과거에는 20년 걸린 것들이 지금은 지금 시대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면은 그 역사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정치 투쟁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특정한 직업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하시는 그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긴 숨을 쉬면서 본인이 정말 전체주의 국가주의 대 민주적 제도 그간의 그 투쟁의 역사적인 전쟁에 본인이 명예롭게 참여하고 있다 하는 걸 느끼고 그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하고 이웃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움직임 뭐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뭐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펼쳐지게 되면은 사회가 또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변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4.15 부정선거라는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그것을 개정해가지고 대선에서 공정한 것을 게임을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권력의 장기 집권이라는 것이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권력을 더 쥐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헌법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제 저항하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황교안 후보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다. 이게 마지막 찬스인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황교안 후보가 그런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상당한 파장이 있는데. 지금 여당의 유력 후보 몇분 정도만, 이게 내가 지금 대통령 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냐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뭐 무리한 게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밝혀서 공정한 선거를 하자. 이렇게만 나오면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인식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그것도 막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가 단일 후보가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대단한 착각과 오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문제가 너무나 이게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 역사에서 보면 항상 지도자가 막 엄청 잘했던 경우는 60년대 이후에 산업화 역사 정도가 참 빛나는 그런 업적이었고 항상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하는 것도 국가의 지도자들의 무능이었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 항상 민초들이 일어섰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민초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일어서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자, 이번에도 보면은 참 많은 그런 민간인들이 그런 야당의 유력 후보들에게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기울인 운동장을 좀이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치르자 이렇게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언급 네. 좀 해주시고. 저는 그 대선 후보로 나온 분들이 황교안 후보처럼 그 동일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예. 한 분이 내면은 뭐 본인이 뭐 지지율이 좀 하락 저할 거라고 만약에 걱정이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연합해서 공동으로 내는 그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지금 무슨 특검을 하든지 뭐 그런 주장은 못 할지라도 본인이 당선이 되면 앞으로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는 뭐 절대로 뭐 부정선거가 있지 않도록 어떠한 그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든지 부정선거를 척결하는 하나의 그 업무를 정식 그 공약으로 미리 내세워서 그러지 않으면은 공약사항도 아닌데 그분이 나중에 당선됐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본인이 당선된 채널이 공직선거인데요. 그래서 최소한 공약화해서 미래지향적인 안에 이 문제는 해결하는 최소한의 양심은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지금이 끝이 아니고 어떤 그 외국 선거에 이렇게 간섭하는 그런 거는 하나의 트렌드로 돼 있고 그게 이제 호주 같은 사례도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외국 간섭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스파이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통일 전선 공작 활동 이런 거를 색출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이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중국의 그 무역법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소한 이 부정선거 이슈가 단순히 그 부정선거 자체가 아니고 구한말처럼 어떤 국가 간의 이렇게 영향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정치 권력을 전체주의화시키는 그 조직적인 움직임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후보라면 역사적인 그 중요성은 최소한 느끼고 미래지향적이나마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 모습은 최소한 지금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음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번에 이제 그냥 권력이 그렇게 단일 후보가 돼도 당선이 안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조작을 하는데 뭐 이게 지난 한 1년 6개월 정도 부정선거를 파헤쳐 보면은 조작 기술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뭐이 현재의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권력을 교체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참, 이 보면은, 그, 최재형 씨나, 어제도 최재형 씨 따라가면 누가 물었던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데, 지금 검토 중이면 대통령 말라 나왔냐, 이야기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윤석열 씨는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선거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정한 대선 경쟁이라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사회를 그냥 그 파형으로 몰고 가겠느냐 이런 정도에 대한 인식이 보통 생활인들도 갖고 있는데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못 가느냐. 홍준표 씨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다음에 열심히 하면 잘 내가 되면 하겠다. 다음에 당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음이 있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아둔한 분이나 예.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마키아벨리스트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최원묵 교수님이 좀 넓은 시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시야가 확장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계속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